저는 정말 그래요. 이제 지금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50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, 제가. 아이고,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. 다리도, 아니 이제 배에 살이 쪄서 그렇지. 물다 움직만 안 하면 멀쩡해요. 그러니까 지금 왜? 아니 살이 찌는 거예요. 왜 욱하세요? 하던 거 하시면 안 돼요. 진짜. 아니 뭐 사진 찍고 있어요. 어떻게 60? 지금 강의를 한 지가 22년이 됐잖아요. 그럼 이제 60까지 하면 32년이 되고 70까지 하면 42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. 왜 오래 살고 싶냐면요. 그러니까 재작년에 못 깨달은 걸 작년에 깨달을 수 있는 나의 50에 정말 감사하고요. 작년에 못 깨달을 걸 올해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. 그래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, 돈 많이 버는 거, 뭐 유명해지는 거 그거 다 소용없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. 살아서 내 몸이 알아서 편안하게 깨달을 때까지 나를 내가 나 기다려주기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려주기. 그게 정말 나를